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정보플러스의 김관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 더 베스트라는 단어는 꼴등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관심이 가는 단어죠. 오늘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우메켄 헬스 디자이너 세라 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뭐 뵙기만 해도 아주 건강이 넘칩니다. 자, 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헬스 디자이너 그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에요? 예, 오랜 동안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뭐 식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토대로 어떤 것이 정말 꼭 필요하신가 맞춤 건강을 전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연결해 시켜드리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아, 건강해지고자 하시는 분들에는 꼭 필요하신 어떤 상담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네, 그렇죠. 우메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주무지책.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우메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아주 대단한 회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특별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먼저 축하 문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오키나와 제도아리가 최단시간 내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네. 6개월 이내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돼서 네. 저희는 참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장에 장애가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또 위장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저희 우메켄의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빨리 건강해지시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인터뷰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 오키나와 제도아리 사실은 그 뭐 대략적으로는 다 아세요. 너무 뭐 많은 정보들을 접하셔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 오키나와 제도아리 어떤 제품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도아리는 우리말로 자색 강황입니다. 네, 강황은 많이 아시죠? 강황? 예, 아, 카레에 자색 들어가는 강황? 예, 예, 그러나 요거는 보라색을 띠고 있는 강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봉출이라고 해서 한약 재료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별히 위장장애에 많은 효과를 주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러한 성분을 저희 우메켄의 직영 농장이 있는 오키나와 섬에서 재배를 해서 특별하게 엄선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의 자색 광황을 재료로 만든 제품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싹 이해가 쉽게 되는데. 네, 그냥 이름 자체가 쉽죠. 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CF 광고에 나오는 꼬마가 더 기억이 네. 나는데 아파? 꼬여? 쓰셔? 뭐 있는데 네. 너무 귀엽거든요. 네, 네. 예. 그 저희 제품 오키나와 제도아리만큼 그 광고도 참 유명한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배너에 붙어있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델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그렇게 해서 더 유명해진 광고죠. 네. 그것이 바로 저희 오키나와 제도아리가 맞고요. 저희 한국분들은 음식을 맵고 뜨겁고 짜게 또 기름지게 드셔서 10명이면 7, 8명이 위장장애가 있다고 다 하네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주변에 앓고 계셔서 위장장애가 있으셔서 이미 약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번에 오키나와 제도아리 잘 들으시고 꼭 복용하시면서 효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그 주변에 보면요. 아우 난 속이 편해 이러시는 분보다 증세가 크든 작든 간에 아우 난 속이 아유 뭐 속이 이상해 뭐 아, 속이 이상해서 밥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 아, 뭐 속이 좀 더부룩해서 생각 굉장히 많으신데 네. 참 우매한 질문 같습니다만 이 소화불량이 위장장애 왜 생기는 건가요? 아주 간단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잘 못 지켜서 그런데요.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네. 때문에 그런 병들이 생기죠. 과식하고요. 그렇죠. 또 굶었다가. 폭식하고. 또 폭식하고. 또 과음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셔서 생기는 병들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 힘들죠. 하루가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는 쉬지 않고 그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위를 너무 혹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위장장애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론 그 오키나와 제도아리는 굉장히 그 위장장애에 탁월한데 그 외에도 이 위장장애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 식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네. 가지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만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자색 강황이에요. 자색 강황은 위를 그 튼튼하게 해주면서 위 기능을 향상시켜드리고요. 그 특별히 그 굵은 뿌리에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뿌리를 쓰고요. 함께 사용하는 양배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 예. 예, 양배추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보통들 많이 다려도 드시고 좋다고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발효시켜서 위에 가능하면 자극을 안 주면서 잘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리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뭐 복부 팽만이나 트림이나 무슨 설사나 이런 위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면서 또 위가 상해 있는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양배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비러멜론이라고 여주라고 많이들 하시죠. 여주도 여주. 또 위에 좋은가요? 예, 여주는 보통 당뇨에 좋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 여주에 있는 성분 중에는 변비나 무슨 복통 같은 거, 복부 비만 같은 게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세 가지를 잘 함께 만든 것이 저희 오키나와 제도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알이. 네.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여주 네. 다 좋은데 이거를 뭐 물론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해서 잡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 오키나와 제도알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런 게 다 제도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배추, 뭐 여주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그 여주를 한번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봤어요. 그냥 진짜 여주. 너무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네. 좋다고는 하지만 다 찾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시간과 정성도 또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네. 저희 우메캔에서 오키나와 제도알이 안에 그 여주와 또 양배추를 같이 넣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게 제품이 그러니까 오키나와 제도알을 선택하시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메캔 오키나 제도알이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이 복용하면 좋을까요? 크고 작은 위장장애 가지신 분들 다 물론 드셔야 되고요. 특별히 식중독에 잘 걸리시는 분들 계세요. 식중독? 네, 식중독에 잘 걸리시는 분들 계시고 또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거 참 뭐라고 어떻게 네, 말하기도 맞아. 그렇고. 그러신 분들 꼭 드시면 예. 효과를 많이 보시고요. 또 네. 요즘에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나 혹시 위에 문제 있어서 위암 걸리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 또 드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혹시 저 죄송합니다만 그 음주 하시는 분들도 좋나요? 스트레스? 아주 좋죠. 예. 두 말하면 잔소리? 어떤 분들은 네. 음주하시기 전에 약주하시기 전에 이걸 드시는데요. 드시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아예 약주를 안 하시면 되지. 그러게요. 아이고 찔려. 자, 그렇다면은 뭐 사실 그 오키나와 제도알이 좋다 저희가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 오키나와 제도알이를 만나서 직접 복용을 해보시고 정말 상태가 호전되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체험 사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많죠. 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체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제품이 바로 이 오키나와 제도알인데요. 네. 70대 되신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약을 많이 드셔서 위산 역류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산제를 한 20년가량 드셨다 그래요. 아휴. 그런데 그것도 계속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죽겠으니까 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오키나와 제도알이 만나서 드셨는데 이제는 제산제를 안 드셔도 견딜만 하시다고 해서 너무 기부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70대이신데. 70대요. 네. 사실은 이 70대 분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약에 조금 좀 이렇게 좀 혹사당하셨던 분들은 회복되기가 힘드신데 예. 빨리 되시니 다행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예. 좋아지셨고요. 또 40대 된 여성분인데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막 설사하고 막 그냥 예, 복통이 있어서 예.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만나기도 싫었는데 기존의 저희 제품에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드시면서 이제는 정말 문제가 없어졌다고 정말 깔깔 웃으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덧붙이면 그런 분들이 꼭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어디에 뭐가 좋더라는 것보다는 어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편하고 깨끗하더라. 이렇게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분도 굉장히 스트레스신데 네. 그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생활도 좀 좋아지셨겠네요.
아주 지금은 굉장히 좋대요. 지금은 아이, 너무 편하시다고. 자, 이렇게 참 감사한 오키나와 제도알이 그 사실 그 우메켄 뭐 널리 많은 분들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라는 네.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게 뭐 오키나와 제도알이도 속이 편해지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좀 속이 좀 편해질 수 있는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네. 원래 저희 오키나와 제도알이가 한 박스 60호가 예, 그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박스가 아. 이렇게 만 박스만 아유, 봐도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에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예, 그렇게 네. 들어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이렇게 생긴 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30호 그러니까 전체 60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두 개씩 포 이렇게 포를 이렇게 붙여 놨 는데 네. 휴대하시기도 좋고요. 아, 그거는 어떻게 복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따셔서 네. 그냥 물에 네. 한 번에 딱 8알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증상에 따라 아침 저녁 드셔도 되고요. 한 번만 드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증상에 따라서 하시고요. 상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된 그 60호짜리 한 박스가 88불이에요. 아. 그런데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15%가 디스카운트된 75불에 한 박스. 한 박스당. 예, 한 박스당. 그래서 150불에 두 박스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고요. 이렇게 저희 우메켄 싸게 드리고 그러는 거 잘 없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아시지만. 조금 깐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에 워낙 좋은 재료들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우메켄은 제가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뿐 아니고 온 가족들의 그 위장 건강 꼭 살피셔서 저희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효과 꼭 보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한 그렇습니다. 법이죠. 네. 또 다시 한번 우매한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 우메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예, 뭐 전국 각지에 사실 한국분 계시면 저희 우메켄 함께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수의 직영 매장이 있고요. 한 350여 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정말 거의 아무데서나 구입하실 수 있고요. 888-941-3311 예, 888-941-3311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요. 또 우메켄닷컴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문의는 뭐 편안하게 해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참 모든 분들이 속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우리 우메켄 참 다 아시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 많이 많이 준비를 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또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메켄 헬스 디자이너 세라 유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